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3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춘 건데요. 영암과 목포 등 전남 시군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박찬숙 씨. 이달 말 계약 완료를 앞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할 처지였던 박 씨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도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니까 좀 더 불안감도 덜하고 이제 정부의 일을 책임감 있게 맡아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433명 가운데 81%인 350명이 정규직 전환의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단계로 연말까지 정규직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출자와 용역기간 등으로 확대합니다. 저희가 1단계를 신속히 함으로써 앞으로 2단계, 3단계도 아마 내년 또 그 다음 년 신속히 되면서 아마 일자리 창출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시군도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기간제 근로자 5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었고 목포시도 기간제 근로자 1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어떤 사회 또 그런 행정을 우리가 끌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앞장서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춘 전라남도의 선제적 조치가 일선 시군들과 민간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